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코튼 치노팬츠 추천편에 이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치노팬츠 네이징 타임이에요. 치노팬츠 자체는 매칭하는 아이템의 무드에 따라서 무드가 확확 바뀌어주는 카멜레온 같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FW 시즌 추천드려요. 하지만 치노팬츠 하면 이런 외쿡 형님들 이런 스타일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 아, 근데 저도 이런 스타일은 살짝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실 수 있을 법한 코디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치노팬츠를 도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치노팬츠 코디법 영상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그래서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치노팬츠 스타일링은 아무래도 프레피하고 아이비리그 이런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스타일링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듯 패션의 정답은 없지만 이때 활용되는 아이템들은 살짝 클래식한 아이템들, 옥스퍼드 셔츠, 버튼다운 셔츠, 니트, 럭비 셔츠 등이 있죠. 이런 스타일링은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치노팬츠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실 때 입으시면 돼요. 다음 치노팬츠를 활용한 스타일링 추천은 좀 더 여유로운 실루엣의 코튼 치노팬츠를 활용한 감성 있는, 살짝 코지한 감성을 주는 스타일링이에요. 꾸안꾸 스타일링, 감성 스타일링, 요걸 예시로 드는 브랜드는 바로 스튜디오 니콜슨, 빠질 수 없겠죠.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아이템들은 미니멀한 아이템들을 활용하되 빳빳한 코튼 팬츠를 너무 핏하지 않은 감성으로 연출을 해주시는 거죠. 마지막 스타일링 활용법은 시티보이 느낌이 나는 스타일링 혹은 스케이터 룩, 힙한 무드에도 치노팬츠 활용 가능하거든요. 요때 활용하시는 건 좀 더 루즈한 치노팬츠를 활용해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활동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시티보이 무드, 스케이터 룩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스케이터 보더들 중에서는 오히려 슬림한 팬츠를 자글자글하게 입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디키지 치노 팬츠, 카라트 치노 팬츠 이런 것도 너무 와이드 안 하잖아. 그래서 스타일링하기 나름이겠지만 시티보이 무드에는 프레피한 아이템들을 좀 오버사이즈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스케이터 룩에는 좀 더 액티비티한 맛이 나는 프린팅 티셔츠, 후드 이런 거 얹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담백한 치노 디자인이지만 다양한 실루엣이 나온 데가 없나 찾아보다가 커브넛에 있더라고요. 취향에 맞춰서 아니면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나눠서 스탠다드, 세미 와이드, 와이드가 나오니까요. 바지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체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그래도 나에게 제일 어울리는 치노 팬츠 하나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스타일링이 어떤 아이템들이 얹어지느냐에 따라서 무드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같은 아이템을 실루엣을 어떻게 가주냐에 따라서도 무드가 달라져요. 그래서 비슷한 제품군으로 세 가지 다른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치노 팬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아이템은 셔츠. 지금 치노 팬츠랑 셔츠 입기 너무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좀 프레피한 단정한 무드를 내고 싶다, 코튼 팬츠를 너무 어벙하게 하지 마시고 셔츠 또한 고르실 때 너무 큰 사이즈 선택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스웨이드 슈즈 매칭해주시면 아이비리그 스타일 끝. 캐주얼 코지 감성룩을 원하신다 그러면 코튼 팬츠를 살짝 루즈하게 가주시고 셔츠도 너입하지 마시고 빼입으시되 조금 더 살짝 헐렁하게, 요런 스타일은 미니멀한 스니커즈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걸 좀 더 자유분방함, 힙 시티보이 무드로 풀고 싶다? 완전 어벙한 느낌의 셔츠를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때 채워 입으셔도 되지만 안에 티셔츠 받쳐입고 풀어 헤쳐! 그리고 스니커즈를 선택할 때도 좀 더 스포티한 무드가 나는 걸 추천드릴게요. 치노 팬츠 하면 떠오를 게 베이지 컬러감이라서 준비했는데 베이지가 나한테 익숙한 색감이 아니야, 너무 밝아 하시는 분들을 네이징하는 타임이에요. 생각보다 다양한 컬러감을 받아주는 게 베이지 컬러감. 그래서 상의류에는 다양한 색감의 파스텔류 톤들을 다 얹으셔도 돼요. 레몬도 좋아, 민트도 좋아, 퍼플도 좋아, 그레이도 돼. 그런데 이런 룩들 말고 제 눈에 좀 이뻐 보였던 거는 오히려 어두운 계열의 셔츠를 입었는데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입었는데 막 계속 제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크 셔츠가 집에 있다면 치노 팬츠 활용하시는 거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 셔츠는 소매 한번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네이징 시켜드려도 베이지가 싫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치노 팬츠라고 해서 다 베이지 컬러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치노 팬츠 컬러감은 네이비와 그레이 정도. 둘 다 상의 컬러 고르기 쉬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나는 조금 더 아메카제류를 많이 입어 아이비리그 스타일이 좋아하신다면 올리브 컬러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FW 시즌이 즐거운 건 아무래도 입을 옷들이 많아진다는 거, 하지만 레이어링이 좀 버거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스타일별 위에 뭘 얹으면 좋을까까지 준비해드리는, 이러면 치노 팬츠 한번 입어줘야 돼. 자, 그래서 시작해보는 프레피한 단정한 스타일. 아까 말씀드렸듯 치노 팬츠와 상의를 너무 루즈하지 않은 실루엣으로 잡아주시고 거기다 액세서리를 얹는다 하면은 요즘 슬림 타이나 니트 타이 이런 거 얹어주시면 좋고요.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담백하게 크루넥 니트 같은 거 얹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좀 더 포근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어 그럼 케이블 니트 같은 거 얹어주는 거죠. 나 조금 더 프레피한 맛이 내고 싶어 블레이저 활용도 좋은데요. 면 팬츠이니만큼 상의로 올라가는 블레이저 느낌을 물 소재, 면 소재 매칭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치노 팬츠 위에 워크 스타일의 자켓 얹어주시는 거 굉장히 이쁘고, 브라운 레더 자켓, 꼭 브라운 아니어도 되지만 그런 레더 자켓도 남성미 뿜뿜. 그리고 베이지색 치노가 싫으신 분들을 위한 코디도 준비했어요. 걱정 마요, 걱정 마. 네이비나 그레이 전체적으로 셔츠 위에다가 포근한 가디건 하나 얹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깔끔 단정하다. Stalkers.
자, 다음 스타일링은 좀 더 캐주얼하게, 좀 더 코지한 감성으로다가 동일하게 셔츠랑 팬츠를 가져가 주시는데 이때 살짝 더 루즈하게 셔츠는 베이브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실루엣이 코디에 큰 영향을 미쳐요. 동일하게 이 코디 위에다가 니트를 얹어주시면 되는데요. 큰 애기여도 되고 사실 카라 니트여도 돼. 그런데 실루엣적으로 좀 더 루즈한 니트를 얹어주시고 요 셔츠가 베이비 되어있는 그 느낌이 캐주얼한 무드를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 그냥 셔츠 베이비 얼마나, 옷의 실루엣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코지한 감성의 니트 가디건을 못 얻냐? 못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셔츠를 굳이 넣지 마. 나는 좀 대충 걸치고 나왔어 느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시면 아우터를 걸치실 텐데 아까 조언과 똑같아요. 면 팬츠를 입었으니까 소재적으로 면 아우터를 걸쳐주시면 안정적입니다. 혹은 요즘 맛으로다가 살짝 유틸리티한 감성이 있는 후드가 달린 아우터도 좋지만 너무 이제 막 유틸리티하게 가지 말고 원단감에 신경을 좀 써주면 좋다. 혹은 캐주얼하게 입을 때 여러분들이 장만하신 데님 자켓 꺼내오시면 돼요. 치노 팬츠랑 찰떡이거든. 그리고 요런 룩에도 베이지 치노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컬러의 치노 팬츠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런 룩들을 추천드리는 거는 너무 패턴이 들어가거나 요런 거를 활용하지 말고 담백하게 솔리드한 컬러 옷들로 꾸미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미니멀 코지한 감성 스튜디오 니콜슨 따라잡기. 스토커즈. 자, 이제는 좀 더 실루엣을 와이드하게, 힙하게 스케이터를 한번 따라 잡아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치노 팬츠는 어벙하게, 셔츠는 더 빅 사이즈로 풀어 헤쳐서, 여기에다가도 니트를 위에 얹으셔도 되는데요. 니트를 얹으셨을 때 아무래도 셔츠가 오버사이즈고 베이비 되어있으니까 이 치렁치렁한 맛이 뭔가 좀 루즈한 감성이 나는 거죠. 근데 요 코디에는 좀 더 추가적인 액세서리 활용을 추천드려요. 캡이나 슈즈를 좀 더 스포티한 무드로나. 비교해서 보시면 비슷한 아이템을 활용한 건데 느낌이 다르죠. 시티보이 맛에는 좀 더 아웃도어 감성이 나는 아우터들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동일하게 셔츠 그냥 풀어 헤쳐입고 위에 뭐 후드나 포켓류 좀 달린 바스락 빳빳 자켓 거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숏한 자켓만 보여드렸다고 해서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롱한 기장감의 코트도 갖고 계시면 활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또 아우터가 또 바스락 빳빳 이래야 되냐? 파카류들 하나 갖고 계신다면 그것도 치노 팬츠랑 찰떡이니까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요 스타일링 또한 아더 컬러 팬츠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도 보여드리고 갈게요. 중요한 건 뭐다? 액세서리 활용, 좀 실루엣적으로 빅, 백팩도 액세서리다. 시티보이 말고 나는 좀 더 힙하게 스케이터 보이 룩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아이템을 좀 더 힙한 감성의 아이템들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그 스투시 티셔츠 이때 입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셔츠를 아우터처럼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풀어 헤쳐서. 그리고 꼭 프린팅 티셔츠 아니어도 스트라이프 티셔츠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꾸러기 느낌, 캡 같은 거 활용해주시면 너무 좋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뇌이징시키는 치노 팬츠 입어보시라고 뇌이징 컨텐츠였는데요. 생각보다 청바지만큼, 슬랙스만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게 치노 팬츠니까 FW 시즌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커버넛에서 여러분들 선물도 드린대요. 입어보셔야죠. 아, 이렇게까지 뇌이징 해드렸으면 입어보자 좀. 이렇게 무드 다 된다니까. 나이 상관없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 책임지는, 입어보시라고 이렇게 책임지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